아이 뭐라 쓸까? 안녕하세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 맞아요, 저는 지금 왔습니다. 아니, 뭐지? V앱 채팅 굉장히 재밌네요. 아, 이런 거좀 미리 알았으면 엄청 했을 텐데. 지금 알았습니다. 이제는 재미 붙여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들어오려고요. 예, 뭐 지금 사실 V앱 보이는 V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 지금 상태가 제가 말했잖아요. 머리가 초사인이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V앱으로 할게요. 네. 어거지 다 얘기했는데. 타이밍 완전 좋았어. 온라인 수업도 노잼이었는데. 허허, 온라인 수업을 노잼이라니요. 노잼이라니요. 공부할 때 노잼이라니요. 네. 보이는 V앱? 네, 보이. 셀카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보이는 V앱을 하면, 우리 회사 다니는 앨리스 분들은, 못 봐요. 회사에서 어떻게 봐요? 보다가 이제 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제 걸리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응? 쟤 누군데?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스 V앱 하면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건 뭐를 하고 있건, 이건 이어폰만 듣고 자기 할 일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랬어요. 맞아요, 잘려요. 회사 다니는데 몰래 듣는 중. 화장실에 왜 가요? 아니, 무슨 죄 졌어요? 화장실에 왜 가? 오빠도 공부 재미없잖아요. 공부요? 공부 재미없죠. 근데 공부하면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저는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조금 제 흥미는 없는데 재밌잖아요. 배우는 게 재밌어요. 배우는 게 무엇을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 배우고, 오 이게 있었구나, 와 대박 이러고 또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 그래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온라인 수업인데 몰래 듣는 중이라고. 선생님, 얘 공부 안 하고 딴거 한대요. 선생님, 얘 공부 안 하고 딴거 한대요. 아, 이 느그느그 학생, 지금 당장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러면 옛날 생각난다. 아, 임세준. 임세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책상 밑에 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올려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반대지적 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어서. 뒤에 나가 있어. 넵. 이러고. 아, 선생님. 아,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조용히 해! 아, 선생님! 그래서, 아, 조용히 해! 너는 좀 이따 교무실로 따라와! 그래서, 아, 쌤!
왜 그러시는데요? 뭐 그랬죠. 옛날에. 요즘 폰 압수하던데. 아, 요즘 폰 압수해요? 그러면 다 아실 텐데. 분명 잔머리 좀 쓰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뭐폰 저도 이제 후반에 좀 압수하라고 했는데 이제 압수할 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냈다가 여기는 21세기인데 휴대폰도 없네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좀 잔머리를 썼죠. 그쵸, 공기기 내고. 공기기 내고 이제 걸리고 이제 핸드폰 일주일 압수되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숙소 계세요? 왜 갑자기 라이브 하는 거예요? 아, 저 뭐냐, 사실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오늘이 쉬는 날이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공부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지금 거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 보면서 아 날씨 참 좋네. 근데 앨리스 뭐 하려나? 밥은 먹고 다니나? 또 누구한테 혼날려나? 또 아니 집에 계시려나?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밥 다이어트 식단 밥 돌리면서 그냥 그래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랬죠. 아니 그 뭐냐 요즘 그 제가 영상 패스 할때막 그랬거든요. 막 세준아 막막 부장님이나 아 대리님이나 혼내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그러죠. 아니 뭘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 앨리스 혼내냐고. 그래서 맨날 제가 너나 잘하세요 대리님 이러거든요. 왜 혼내?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지. 제가 맨날 그래요. 왜 혼내냐고, 혼내지 말라고. 제좀 약간 제팬 부심이 좀 세서 누가 혼내는 거막 치이는 거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안 돼. 좀 과잉 보고. 내가 대리야 세준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 영상 팬 사인에 오셨던 분은 대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점에서 말한 겁니다. 대리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대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혼냈어. 누제스 밥 먹었어? 그러니까 저밥 먹었죠. 밥 먹으면서 뭐 채팅하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보이스 갑자기 하고 싶어서 또 즉흥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세준아 난 사장이야 하면서 사장님 저좀 캐스팅해 주세요. 아, 밤 라디오 해주면 참 좋겠다. 그쵸, 밤 라디오에서 우리 앨리스들 밤에 하는 뭐 사연 같은 거 읽어주면 참 좋아하겠다. 이렇게 세준이의 밤 라디오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뭐 즉석으로 한번 몇개좀 할게요. 뭐 낮이긴 한데. 세준이의 밤 라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바쁜 하루였죠. 저는 정말 잘 지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바쁘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비가 많이 왔어요. 아, 저도 정말 비를 싫어하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감수성에 젖은답니다. 아, 비가 내리네. 이러면서 뭐 그러겠죠, 뭐. 혹시 어디 보고 얘기하냐고요? 저요? 냉장고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숙소죠. 네. 제가 말했어요. 오늘 집에 안 나간다고. 절대 안 나가요. 진짜. 집 밖은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오늘. 저 지금 얘기할 때 냉장고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댓글 보고. 세준이 요즘 무슨 공부해? 하는데, 저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알려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공부하고 있어요. 저 답답하긴 한데,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세준이 운동 안 가? 네, 안갈 거예요. 오늘 안 가. 집에서만 운동할 거야. 집에서 그냥 팔굽혀펴기 150개, 스쿼트 100개, 복근 운동 100개 하면 딱될것 같은데. 세준이 닭발 좋아하냐고? 아니요, 저 닭발 못 먹어요. 저 매운 거못 먹어서 닭발 잘못 먹어요. 아니, 왜 냉장고 앞에? 그리고 삼겹살을 먹자. 아, 너 오늘 33데이라고 뭐 삼겹살을 먹는다고 하는데. 삼겹살? 삼겹살? 내 것도. 내 것도. 알지? 내 것도. 에이, 뭐. 저는 뭐 냉동 삼겹살이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시킬 때, 뭐 1인분 정도는 내 것도. 궁금했다. 세준 오빠 매일 운동하는지. 저는, 아니, 못해도, 적어도, 그래도 한 종목은 해요. 무조건. 아무리 피곤해도. 세준아, 수빈이 어딨냐고요? 수빈이 자요. 우리도 삼겹살 사죠. 코로나 많이 왔으면. 무슨 이벤트 해가지고 같이 밥 먹는 이벤트 같은 거 없나? 좀 그래서 그래 뭐 그런 이벤트 있으면 뭐 사주죠 뭐밥한번 사주는 건데 뭐 단체 회식 저 개인 카드가 후들거릴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에이 뭐 아니 뭐냐 만약에 뭐 그런 뭐 삼겹살 뭐 같이 먹는다 그럼 술 먹을 거예요? 뭐 삼겹살엔 소주지 뭐 이러는데 안 돼. 네, 저 파산해요. 아, 저 몸만 오라고 세준이도 2만 원 회비 받자. 좋죠. 네, 저도 뭐 먹어야지. 술이 빠지면 안 된다는데. 아니, 이거 단체 얘기인데 술 먹으면 그 제일 걱정인 게딱 머리 든 생각이 와 진짜 많이 나오겠다. 아니 술 먹는 거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사준다면 와, 와내 카드 후들거리겠다 이러면서. 외국 분이 너는 할수 있대. 아니 뭐냐 그 그래서 오늘 다들 삼겹살 드실 거예요? 그래요 뭐 여기 미성년자도 있는데 우리는 술 얘기는 좀 응? 술은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알겠어.
진짜 이게 뭐냐?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특히 앨리스랑 이렇게 노는 게좀 재밌어요. 뭔가 되게 내가 그 여러분들 이러면서 제가 왔어요 이러면 뭔가 되게 격하게 반겨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준이 왔어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뭐라 그러지? 어떤 분은 내가 오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랑 동갑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보다 누나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되게 그냥 어리광 비우고 싶은 저는요 저기 왔어요 막 이렇게 이게 어리광 비우고 싶은 그런 게좀 있어요. 그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거죠 뭐. 앨리스가 이제 저희들을 의지하는 것만큼 저희도 많이 의지를 하죠. 지금 제가 이게 좀 뭐지? 제 거실에 이렇게 있고 수빈이는 이게 방에 좀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좀 내진 못해요. 네. 그래서 나긋나긋하게 하죠. 아, 이게 만약에 연습실이었으면 벌써 지금 이어폰 벌써 볼륨 소리 줄이고 응? 안볼 거고, 그치? 아이고, 내 이어폰 소리를 줄이든가 해야지, 이러면서. 그치? 그쵸, 수빈이 좀 자야 되니까. 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낮에 일하시는 분, 뭐, 이렇게 통해서는 괜찮아요. 그쵸. 수빈이 어떤 표정으로 자고 있냐고요? 그거 알죠? 그, 애기들이, 그, 진짜 말 안 들때 있잖아요. 눈떠 있으면 막, 그래. 막 이렇게 하다가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이제 뭐 세상 천사지, 뭐. 자고 있는데 뽀뽀하라고요? 그건 좀 그건 안할 건데 그건 좀 그런데 아휴 그쵸 애기들 잘땐 천사죠 아휴 이제는 조금 더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거실에서 지금 찬영방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찬영방에 있어요. 세준 아유 댓글 오마이갓 아 읽어주고 싶은데 세준 오빠 뭐 4월에 뭐 은행 뭐 뭐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뭐 오마이갓 아 숙소 투어 맞아요 저는 좀 뭐라 그러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한 걸좀 싫어해요 좀 침대 같은 거 아니 침대가 이제 너무 익숙해지면 이제 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자주 막 베개도 바꾸고 막 이불도 바꾸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왜 다른 침대 좋아하냐면 이렇게 멤버들마다 침대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긴 좋다 이러고 아 여기도 좋네 이러고 여긴 더 편하네 이러고
정작 내 침대는 절대 안 가지. 그래서 지금 찬영 침대에 누워 있어요. 너무 좋당. 네, 이게 진영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찬영 옆에 침대도 병찬이길래 병찬 침대를 깨요. 기도면 너무 좋창 이러고. 이렇게 저는 잘 돌아다녀요. 그쵸, 뭐 멤버들이 허락해요. 아니요, 멤버들 잘 허락 안 해요. 그러니까 없을 때 이렇게 몰래 몰래 누워 있죠. 또 걸리면 또 이제 뭐냐, 너 왜 또 내 침대 있냐고. 근데 저는 절대로 외출복으로 누워 있지 않아요. 항상 이제 뭐 잠옷이나 아니면 집에서 돌아다닐 때 이제 옷으로 해가지고, 외출복으로는 침대 올라가는 걸 제가 싫어해서 이제 항상 옷 갈아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야만인이라고요? 뭘 야만은, 뭘 야만인이야? 오빠 잠옷 뭐 입냐고요? 저는 뭐 팬분들이 선물해준 이제 잠옷 입고, 계절마다 다 있어요. 팬분들이 다 선물해줘서. 그래서 네개 있는데 이제 계절마다 입다가 제가 또한번 입으면 좀쭉 입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맨투맨에 그냥 트레이닝 바지 막 이런 거 입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맨투맨 잠옷을 좀 많이 입어요. 그 뭐라 그러지? 그막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막자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나 혼자 산다 뭐 이런 데 보면,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맨투맨을 입고 있는 게뭐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짜 좀막 남자친구 막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걸 따라 하다가 저 습관이 들어가지고 남사친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맨투맨 입고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막 따라 입다가 이렇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지. 누구 침대가 제일 좋냐고? 저는 다 좋아요. 제 침대 빼고. 난내 침대 너무 지금 적응해서, 모르겠어. 매트리스를 바꿔버릴까 고민 중이에요. 그냥 좀 바꾸려고요. 앨리스 공식 남사친 아니 남친 임세준. 판결 판. 자, 솔로몬의 선택. 네, 판결 내리겠습니다. 네, 임세준은 앨리스의 남사친이 아니고 남친이다. 판결. 세준아, 뱃살 빼는 법좀 알려주세요. 뱃살 떼서 저 줘요. 네, 뱃살 떼서 나 줘, 그냥. 내가 뺄게. 응. 여친이 몇 명이야는데. 네, 누데스 침실에서 혼자 잘수 있니? 그럼요, 뭐 혼자 잘수 있죠. 어린애도 아니고. 그쵸, 뱃살은 술을 안 마시면 되더라. 그쵸, 당연한 정답이에요. 네, 지금 들어오신 앨리스 분들, 그쵸. 진짜? 저도 댓글 읽고 싶어요. 아, 제가 댓글 달아줘가지고 운동을 더 열심히 했구나. 요즘 많이 듣는 노래는, 저 요즘에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요. Don't Call Me. 이번에 샤이니 선배님 나온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잠깐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아, 멤버들 침대마다 뭐가 다르냐고요? 멤버들 침대는 진짜 자기 성격이 무조건 묻어나 있어요. 일단 내 침대는 뭐가 많아. 일단 뭐가 많아. 베개도 엄청 많고, 베개도 하나, 둘, 목베개, 라텍스 베개, 경추 베개, 한 5개? 그리고 끌어안고 자는 거 베개 해서 총 5개. 침대에 베개가 5개. 그리고 이불도 2개. 그리고 매트리스 위에 매트리스 이렇게 있고. 그러고 이렇게 눕는데 이제는 익숙해서 바꿀 거야. 모글이 맞냐고요? 그게 모든 베개 장사.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개 이렇게 베다가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하면 또잠안 오니까 다른 베개로 바꾸고 막 이래요. 나는 뭐 매트리스 뭐 많이 바꿨죠. 뭐 엄청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또 바꾸려고. 그냥 내 습관이에요. 아, 맞다. 멤버들 뭐냐, 침대 뭐가 다르냐고. 그 뭐냐, 일단은 내 침대는 물컹물컹해. 내 침대는 이제 좀 물렁, 아니 그니까 물렁? 물컹? 아 몰라 무슨 느낌이지? 그냥 물컹물컹해요. 물컹물컹해. 물컹물컹해. 그리고 이제 수면 침대는 그좀 그거 알아요? 그좀 푹신한데 매트리스에 손바닥 이렇게 꾹 누르면 손바닥 자국 나고 다시 그렇게 원상태로 복구되는 뭐 그런 느낌? 네. 수면 침대는 살짝 푹신 이런 느낌이고, 승식형 침대는 딱딱 푹신. 아 이거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데. 아 이거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그쵸. 푹신.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리고 뭐냐 아니면 저는 몰라요. 저는 이야기는 다할 거예요. 네. 찬형 침대는 그 뭐라 그러지? 잠깐만. 흔들흔들흔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깨로 누르는데 흔들흔들흔들? 응? 뭐지? 이렇게 네잉 흔들흔들흔들? 몰라. 흔들흔들흔들이야. 그 병찬이 침대는 병찬이 침대는 딱딱해요. 병찬 침대 딱 그냥 침대 딱 정석 한세 침대도 흔들흔들흔들이에요. 맞아, 지금 찬영 방이에요. 병찬이 침대는 딱 정석이에요. 그냥 딱 침대. 병찬이도 베개 또잘안 베고 인형 베고 자요. 이런 거 인형이나 이런 거. 맞아. 병찬이는 디스크 때문에 아까 얘기 그러니까 병찬승우는 그냥 딱그 침대 정석이에요. 그 그냥
누우면 편한, 좀 딱딱한데, 좀 물컹거리고, 아, 딱딱한데, 대부분 좀 딱딱해. 나는 완전 물컹물컹물컹. 완전 누우면 푸. 물컹말랑 물컹말랑 이러면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바꿔야죠, 이제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바꿔야 되나? 푸욱신으로 바꿀까? 아니면 북신? 이런 걸 바꿔. 뭐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근데 저밖에 모르는 그런 단어예요. 네, 절대 찹쌀떡 느낌 비슷하다. 맞아요. 그 찹쌀떡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딱 누우면 찹쌀 이런 느낌이에요. 아, 무슨 느낌인지 모르지. 그 찹쌀 이런 느낌? 아니 몰라. 그냥 그렇다고요. 그쵸. 제 거는 좀제 언어는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찹쌀이라니까요. 찹쌀. 찹쌀. 안 되겠어. 이제부터 우리 팬분들한테 내 언어를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 지금 근몇년 동안 내 언어를 많이 해석을 하셨지만, 아직도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 있어. 지금부터 세준어를 좀 이제 레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찹쌀. 찹쌀. 아이앙. 뭔 말하는 거야? 아. 뭐야, 벌써 3시 다 돼가네? 이게 뭐지? 아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앨리스랑 노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3시네? 세준이랑 전화하는 것 같다고? 그치, 뭐 보이스 그게 나랑 전화하는 거지. 댓글이긴 한데 이제 전화하는 거지. 4월부터 은행 직원이 이제 드디어 봤다 이거. 응원 좀 해달라고. 은행 직원이구나 이제. 그 진짜 힘드실 텐데 그 은행이 문 닫은 그 후부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죠. 은행 이런 거문 닫고 하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능 강의 들으러 가. 수업은 빼먹으면 안 된다. 언능 가, 언능 가. 두개 틀어놓고 하면 안 된다잉. 하나만 해, 하나만. 앨리스, 저도 이제 뭐냐, 3시에는 갈게요. 저도 이제 공부하러 가야 돼서. 정리하고 있다고요? 오, 요즘. 지금 낮이어가지고 솔직히, 많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 끝난 것도 아니고 2분 뒤에 가려고요. 저도 공부해야 돼가지고. 우리 앨리스 내가 뭐 하는지는 다알 텐데 이제는. 근데 공식적으로 내가 뭐 합니다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직 알려진 게 없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네. 수빈이 깼어요.
수빈 일어났죠? 수빈 일어났죠? 오 우리 수빈 일어났죠? 수빈아 일어났죠? 어이구 일어났죠? 오 얘기 일어났죠? 우리 수빈 일어났죠? 우리 수빈이 애기 일어났죠? 어이구 토닥토닥. 왜요? 저 수빈이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수빈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수빈이 얼마나 귀여운데. 앨리스, 제 등 뒤가 갑자기 차가워지네요. 수빈이 방문 열 것 같기도 하고 어서 도망가야겠어요. 이제 1분 남았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언능 각자 열심히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 저도 오늘 절대 안 나갈 거야. 오늘 그 누구한테 와도 절대 안 나갈 거야. 너 우리 집콕이야. 오늘 날 방해하지 마. 회사한테 전화와도 안 받을 거야.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방해하지 마소. 그래요. 오늘 그래 앨리스 분들 뭐 수업하고 공부하고 이제 각자 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앨리스 안녕. 나 공부하러 간다. 바이바이. 앨리스 바이바이. 가야 돼. 앨리스 안녕. 바이바이 베이비들. 앨리스 베이비. 앨리스 베이비. 베이비들 잘 있어요. 바이바이.